있으면. 어머, 왜 이러세요? 저리 치워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날 사랑한다고 말해. 네? 빨리. 사. 그렇지. 사. 조금 더. 조금 더. 사탕 있어요? 사탕이 아니고 사랑이야.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바엔 죽겠다고? 네, 죽여주세요. 죽여주마. 소원대로 죽여주마. 하나, 둘. 있으면 이거 나이터인데 네. 새로 나온 건데 참 멋지지, 응? 나이터 이거. 내 이거 정말 이거 봐. 그럼 뭐 좀 시간 있어? 시간 없어요. 뭐 아니고 말고. 저 그러면 네. 커피 할 시간도 없어? 잠깐.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국장님 몰래. 이거 봐라, 잠깐.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아니 여기가 무슨 강한루야 지금? 오작교 건너갈 일이냐고? 자꾸 강한 사무실, 깨끗한 사무실, 정직한 사무실 이게 내 모토입니다. 신성한 사무실도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왜 그래? 충가졌어. 이거 봐, 목이라는 건 신성하게 다뤄야지. 저 책상에다가 놔. 어? 아니 A를 다루듯이. 어? 이 총은 어? 제 총이랑 똑같은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그 함부로 가지고 그러지 말고 거기다 저 고개 모셔놔. 아유 국장님 이 제 총은요. 어? 이게 라이터예요. 라이터? 네. 한번 보실래요? 어? 라이터라니까요. 아니 담배를 딱 물고. 근데 그 응? 지금 어떤 게 내 총이야? 그래 이거요. 어? 네, 이거요. 이거 제 거고요. 볼래요? 이 사람 종아리 들었네.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 이거 진짜 총이네요. 장난치지 말. 그럼요. 이게 라이터네요. 아 이건 자기 거야? 야 이게 라이터야. 보실래요? 어. 이렇게 종아리 들었네. 집어쳐, 집어쳐. 이상하네. 이상해서 말이야. 그 지금 저 특수 임무가 떨어졌어요. 예. 국제 마약급 일내 조직의 일원 두 명이 네. 우리나라에 잠입을 했는데 이걸 잡아야 되겠어. 응? 아니 우리나라에 잠입했는데 그 마약 밀범이 어디 있다고 잡습니까? 아. 서울에서 그 김치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씨. 그렇죠, 김씨요. 오늘 그 판매책과 접선을 하게 돼 있어 판매장에서. 아 오늘이요. 우리가 무슨 뭐 강태공 뭐 낚시질 하듯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압적인 근거로 여기 딱 볼 것 같으면은 남자는 여기요. 이마, 눈가 부분에 여기 아 발자국 있지? 발자국 이놈입니까? 그리고 발자국 있는 놈 여자는 말이야 여기 눈가에 점이 있어. 점이 세 개 있어. 눈가에 점이 세 개 있네요. 그래 어서 오세요. 사람 맞나? 예, 굉장히 맞습니다. 이곳에서 밀내범들이 접선한다 이거지? 이놈도 한때일지 몰라. 그럼 신갈바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 수고가 많네. 예. 이 정도면 겁드니. 그럼 다녀오세요. 알았다 다녀올게. 예. 신갈바가 뭔가 보여주지. 야! 문까지 심갈벌 무시해. 좋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문부터 때려부시냐. 야! 아니, 전부 가면을 쓰고 있잖아. 하고 있어봐. 이걸 어디서 범인을 잡지? 야, 정말 희한한 가면을 쓰셨구만. 대게 가 뭐요? 이 사람 가면 쓰다니. 이 가면 어디서 구했습니까? 가면이 내 얼굴이지 무슨 가면이요? 어? 무슨 농담의 말씀을. 이 가면 이렇게 어디 어이구 이거 진짜 얼굴이구만. 아니 내 얼굴 보고 가면이라고. 대기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어디 이 얼굴 어떻소? 내 얼굴이야 뭐. 참 잘났어. 얼굴이 무슨 가면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가. 아. Are you single? Oh, me too, single. 저, 전화번호 있으세요? 저기, 이따 아니면 말고 식사라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 얼굴을 한 번. 아유, 이 아름.
쓰고 계시는 게. 아 됐어. 참. 참. 깜짝 놀랐네. 마. 어른 오는데 마 애들이 술잔 들고 정말. 아는 좀 쓰고 마 어른. 야, 이 자식. 너는 조카도 얼마나. 아 조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버릇 좀 버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픕니다. 세 번 때리고 했는데 네 번 때리고. 정말 쓰봐. 대체 어떤 놈이야? 어. 이런 수사가. 너. 이리 와봐. 네. 와봐.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벗어. 안 돼. 벗으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어리. 또 남을 수 있다니. 이런 수사. 어리. 아기야 뭐 이렇게 가면 많이 쓰고 눈 쳐놓고 어민이 할 리가 없지. 어디서 찾는다? 맞아. 국장님 것이지. 남자는 갈자고 여자는 점자고. 남녀 한 쌍 이것밖에 없군. 잡았다. 벗어.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벗으라고. 아,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아, 오빠. 어? 당신 뭐야? 남의 여자한테 왜 그런 거야?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해방을 하려고 했어. 확. 알았어. 도저히 이러다 범인을 못 찾겠다. 너희들 꼼짝 마! 아이고!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빨리! 3시 동안 강을 벗는다. 하나! 완전히 벗어. 뭘? 애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벗어. 전부 칼자국에 전부 점자국입니다. 어떻게 범인을 찾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패스코트 미사일이 말이죠. 예, 이 패트리오트 미사일 나갈 때 이 해바진지에서 알파 8분 음성 아, 전 못 알아들으시게. 쉽게 말씀드리고 더 쉽게. 그러니까 대개 애인이 사고를 치고 지금 도망을 댕기는데 우리가 대개를 보호하고 경비하고 있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탁 잡아버린다 이 얘기다. 그렇죠. 꿈 좀 잡아. 아시는구만. 아시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혹은 나 감옥이나 들락거리죠.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못 알아서 난 맨날 팬단 말이에요. 에? 아니. 이거 보세요. 아멍. 너무 울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초가 심하고 그런 걸 말해요. 이게 메추리알 특혜입니다. 이게 특혜의 안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 콧장등이나 눈덩이를 갖다가 그렇죠. 맞았을 때 이걸로 마사지를 하면 금방 멍이 풀어져요. 그리고 이거 남자들한테 채해가지고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을 때 이게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이걸로 마사지를 하면 그냥 납니다. 먼저 네. 넓은 부위. 그리고 이 등허리를 채했을 때 이게 영산강 전혈입니다. 이렇게 마사지는 신경가족보다 더 비싸지만 우리가 더 조처가 돼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저 신가이버는 말이야. 네. 철저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알겠습니다. 내가 그림이 나타나면 잡아버리는 거야. 제가 변장을 한 다음에. 그래. 아, 염려 마세요. 도와드립니다. 네. 예. 그림자처럼 팍팍 알겠습니다. 따라붙어. 알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꽉 따라붙으라고 지금 못 떴습니까? 모르겠나. 은신 저를 찾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꼭 나타날 거라고. 예. 따라붙어. 경계 철저히. 알았지? 지금 국장님 따라붙으라고 지금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저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물론이죠. 오브 코스. 아, 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갑시다. 그게 네. 아니... 오늘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 자야 되겠어요. 그렇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자는 건 낫겠죠. 아...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아니 잘 나와. 나 잘 거니까 빨리 가세요.
국장님 말도 믿어줘야지, 국장님 말.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빨리 가세요! 너 자고 싶어서 여기서 자니? 자고 싶어서 자? 도청장치 해놔야지. 마이크로 집을 갔다, 여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너 말을 하네, 이 사람 아까부터. 빨리 가세요! 마이크 넘어갔다. 네, 알겠습니다. 신가이버가 도청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어? 자, 한번 들어보자고. 자, 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잠깐만요, 국장님. 빨리 열어봐. 에이, 큰일 났네. 기재는 이상이 없는데 말이야. 국장님, 어? 신가이버가 안 보이는데요? 뭐? 여자 혼자밖에 없어요. 아니, 중대한 시기 이 사람 어디 갔어, 이거? 이거 큰일 났구만. 빨리 줘. 연락을 해봐야지. 아, 나 진짜 잘했어. 신가이버. 아니, 내가 거기서 자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아니, 이 사람아. 어, 내가 잔다고 그 국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잡았잖아. 이러고 어떻게 해? 아니, 국장님, 제가 거기서 따라붙으려는데요. 저, 도청장치 됐어, 어떻게 됐어? 삼켰는데요. 뭐? 그래서 등을 치는 바람에. 아니, 그럼 아까 그게 좀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단 말이야? 뱃속에서 나는 소리. 그렇죠. 내가 큰일 났구만, 이거. 어? 근데 국장님. 아니, 그걸 제대로 하나 시켰더니 못해? 차라리 이곳에서 감시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도통장치를 했어야지 되지. 이게 잠깐만 어떻게 된... 아유, 큰일 났구만, 이 사람 참. 아, 이건 나 참 일을 시키면... 왜 이래? 어? 국장님, 어? 멋있습니다. 뭐야, 뭐 지금... 저 여인이... 아, 그... 지금 아이, 국장님, 지금 아이, 감시를 해야죠, 지금. 심형. 아니, 심형이라니. 그... 선생님. 이거 봐, 사내까지 차례가 안 와. 아, 저도 장, 국장님, 참, 국장님 저도 보여주면. 가봐, 이거. 사라잖아, 이거. 내가 그 도청장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국장님, 제 이 도청장치를 제가 침대 밑에다 벌써 해놨습니다. 했어. 그런데. 이거 봐, 빨리 미스터 걸고 2번 채널 작동시켜. 예. 2번으로, 2번. 난 쉽게 잡히지 않아. 그깟 덜 떨어진 놈들에게 잡힐 내가 아니지. 그러지 말고 자수해요. 뭐 자수? 아직 기운은 있어요. 제발. 지켜! 자꾸 떠드는 너부터 쏴버릴 거야!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자, 드디어 놈이 이름이 나타났어. 자, 우리 계획대로 됐어. 가서 당장 잡도록 해. 국장님, 출동해서 그래. 잡아오겠습니다. 총을 갖고 있으나 조심하라고. 예. 성공이다. 국장님, 성공. 지금 우리가 정보를 다 입수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가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텔레비 보고 있는데. 쏴버릴 거야. 이제는 끝이야. 살려주세요. 제발. 드라마였잖아. 신다이버. 이런 신상 명세서 어디 있어 이거? 건강 진단서가 빠졌잖아 이거. 우리 요원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그때부터 저는 분명히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내가 가졌단 말이야? 빨리 저 엑스레이 사진 찍어가지고 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찍어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찍어갖고 와! 잠깐만. 근데 저 갈라로 찍을 거야? 아니면 명암판으로 찍을 거야? 아니 엑스레이에 아니 갈비뼈에 무슨 물감 들였어? 엑스레이랑 갈비뼈 무슨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좀 이따 찍으면 안 될까요? 왜? 지금 찍으면 저 부역해 나올 텐데. 왜? 아,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어. 추석 전날 제가 꼭 목욕을 하거든요. 그때 찍으면 안 지금! 무슨 참석하러 구출되어야 되는 얘기야? 무슨 만남 대회 나가야 되는 얘기야?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죠. 네. 그럼 그렇고 예. 자네를 도와줄 사람 있어. 아, 여기. 저, 금병환이라는 사람인데 말이야. 금병환이면 금병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없지. 그거 금병매도 안 읽어봤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아, 예. 네, 네 하시죠. 저, 미스터 골드라고도 부르는데 예. 저, 골드맨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네. 자네를 도와줄 사람이. 아, 이 사람이요? 아. 미스터 골드, 들어오세요. 여 임무가 좀 중요한 건가요? 아, 그럼. 중요한 임무예요. 주셨습니까? 네,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골드입니까? 아,
어떻게 발육하던 한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좀 보기에는 예. 그 6.25 전후의 우리나라 참상 같아였고, 어? 그러나 이건 재주가 많아. 아니, 이게 무슨 재주가 있다고. 만약에 그 신가이버가 좋은 일을 하다가 저한테 포위가 됐다. 네, 포위가 됐다. 나쁜 사람들한테 포위됐을 때 그냥 무기 없이 그냥 순식간에 탈출한다는 거 아니야. 탈출해봐, 어? 그렇지, 그렇지. 경찰 소리를 내면은 악당이 도망간다. 증언 무대가 왔는 줄 알고 그냥 나도 도망가네요. 그리고 네. 무슨 일을 보러 가려면 길이 막히고 힘들잖아. 그렇죠. 그 신가이버가 탁 나타나면 다른 차들이 다 길을 비켜주게끔 일순간에 처리한다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응급차. 아, 그럼? 머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가이버가 뭐 일을 하게 하면 취업장 같은 거 벌리잖아. 이거. 그러면 사람이 막 가로막혀가지고 복잡하죠. 그러나 범인은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광장에 두 새끼 한 마리 얼씬하게 만들어줘. 뺏어, 뺏어. 아, 그럼 사람들이 몰렸다가 민방공 흘리는 줄 알고 전부 대피한다. 대모하던 사람, 뭐 노사분교하던 사람, 한푼 줍쇼하던 사람 다. 아, 역시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저만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요. 근데 말이야. 네. 요번에 대만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대만 예.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대만으로 지금 급히 출동을 해야 되겠어. 응? 그, 이 사람 같이 가는 겁니까? 아, 같이 못 가지. 요번에 같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왜요? 아, 좀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 아니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지. 못 가는 이유가? 아,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아, 비행기표 예약을 안 했어요. 그럼 왜 가면 좀 태워놔야 되는데. 그럼 짐까지라도 태워갖고. 글쎄, 저 그건 그렇고 말이야. 아, 이봐. 예. 저 작전에 쓸 걸 갖다가 인계해줘. 예. 응? 하나씩 받으십시오. 이거 아, 뭐 이렇게 만들었어? 껌인데요? 폭탄 껌입니다. 어? 아, 씹을 때는 괜찮습니다. 씹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 씹을 때는 괜찮아? 어. 이것을 씹고 나서 이렇게 다 씹은 껌을 세게 던지면 그대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한번 이게 박사님? 예. 이력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 버렸는데요? 어디다 버렸어? 누가 밟았다! 누가 밟았다! 발을 띄시면 안 됩니다! 발을 띄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내가 밟은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엎드려도 우리 세균을 때리고 연금 나오면 교육 잘 시키고 없다, 없다. 어머니. 없다. 어머니, 없답니다. 한 쪽발만 없지. 한 쪽발이 또 있대요, 어머니. 수업도 가까우는데 성교도 못하고. 발을 띄면 안 돼. 폭발하고. 터지는 게. 신발. 전 어머니 진짜 뿌려봤다. 없다. 야,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아, 나 이거. 이 사람이 조심하니 깜짝 놀래. 예. 먹었지, 먹었지, 그지? 생겼지? 그런가 봐요. 저, 그럼 국장님. 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출동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예. 폭탄 조심하고, 몸이 건강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밟았구나. 국장님 말대로 대만 파견은 성공리 끝내야 될 텐데 근데 뭐 시킬래도 이거 중국말을 알아시키지 아... 니하마 워미치 짜이나? 아... 알라키다 고르겠다 산지 고르겠다 손님 안전벨트 매셔야죠 아니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분이세요? 네. 이게 고생 많죠 이게 여러 승객 다루다 보면 그래서 제가 누구냐면 저 첩보 요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알려 드릴게요. 이 승객들이 많다 보면 말이죠. 뭐 테러범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밀매단도 있고 많은데 특히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고공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이 약간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좋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자기 머리를 막 젖뜯습니다. 막 젖뜯고 혓바닥을 막 낼름낼름거려요. 낼름낼름거리고 눈을 뒤집어 깝니다. 뒤집어 까는 동시에 막 턱을 흔들어요. 턱을 흔들고 제대로 벙벙 뛰죠, 벙벙 뛰어. 벙벙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빨리 조치해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큰일 나요. 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어이, 무섭네. 네, 있죠. 자, 맛있게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아, 가서 출출한데, 이거 계란이나 먹을까? 실례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째 잠깐 머리 빌렸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숨기는 일이 좋지 않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조금 양주 있나요? 양주에 있어요. 그 반 병만 갖다 주세요. 아, 반 병은 안 팔아요. 그럼요. 한 병이요. 한 병이요? 전화번호 쓰세요?
없어요. 시간 있으세요? 몰라요. 없음 말고. 농담입니다. 나는 대만으로 절대 갈 수 없다! 기술을 돌려! 어디로 이어? 타이완으로 간다! 타이완으로 간다고요? 그래! 아, 대만이랑 타이완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타이베이로 간다! 타이베이로요? 거기 왜 가요? 짜장면 먹으러 간다! 난 짜장면 꼭 먹고 말 거야! 그런 걸 갖다 기장한테 얘기해줘! 기장, 기장 나와! 내가 빨리 나와! 내가 기장이 아니, 기장이 나오면 조정원 누가 하나요? 그럼 들어가! 모두 움직이지 마! 머리 손 올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 다 죽여버리겠어. 비행기를 탈 때는 가장 위험한 게 테러범들이지. 비행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납치범들은 여지로 활개를 치겠지. 비행기 납치범들은 절대 흥분시켜서는 안 돼. 소리 없이, 인명피 없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먼저 껌폭탄을 터뜨리고 정신이 없는 틈 타서 밧줄로 묶는 거야. 자! 곱창은! 잠깐, 배가 퍼지 그래? 화장실 좀. 미스겜! 미스겜 잠시만 앉아서 안 돼! 있어! 야! 자! 자! 싸움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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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자! 자! 싸움 안 돼! 자! 자! 미스겜 괜찮다고! 네! 다치면 안 돼! 야! 자! 미스겜! 잠깐만! 언제 죽었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담배? 마지막 소원이? 그렇다. 좋다. 누가 담배에 장치한 걸 모를 줄 알고? 응? 내가 신경을 좀 틀었지. 그럼 좋다. 껌이나 한 개 씻게 해달라고. 껌? 껌은 좋지. 어디 있나? 넌 죽었다. 여기 있군. 걱정 마! 이봐라. 아차. 자식 웃기다. 터져! 터져! 잠깐! 이거 뭐해? 어? 계피껌을 따오. 껌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저건 맛이 안 난다. 은단껌이야? 자, 좋다. 뭐 소원이라는. 자, 씹어라. 너는 껌 다 씹는 순간 죽는 줄 알고 있어. 내가 누구야? 심가이버 아니냐? 너희들 꼼짝 마! 어? 완전 성공했다. 심가이버? 내가 잡았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또 잘못...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살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저지른 범죄는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라도 남의 걸 왜 그냥 먹습니까? 내 남조 없이. 우리가 이 휴가지 또는 이 피서지에서 다녀왔을 때 도난 사고를 당했다. 그때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결혼했다가 점심에 이혼하면서 저녁에 물벼락을 맞고 야밤중에 불난리를 겪는 내 아주 무식한 겁니다. 물건 못 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가이버를 통해서 에? 이 도난 방지 경보 시스템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네. 저 신가이버 좀 들어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가이버 씨 들어오세요. 왜 이러지? 아니, 음악이 아가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 처음 취직하셨나 보죠? 네. 저 이따 저한테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어요. 아니 저는 시간 많은데 우리 나눴을까요? 무슨요? 그럼 전화번호라도. 아실 필요 없잖아요. 뭐 아니면 말고. 어, 나에게 신가요. 반갑습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아 같이 출근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하지? 네 저는 신가도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어떻게 저 도난 방지 경보기를 다 개발이 됐나? 도난 방지뿐만 아니라 도둑놈 잡을 땐 말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거 뭐야?
제가 개발한 수갑입니다. 수리가 의도 수갑. 이걸 딱 채우면 절대 도둑놈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이, 아까보다 더 자유로운데 그래? 네, 하나만 채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놈 잡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심가위버 끈은 자동입니다. 오토매틱. 끈 자기가 스스로 혼자 가서 묶습니다. 보실래요? 보기에는 저 종래 줄과 똑같이 보이는데. 네? 보시죠. 줄이 쓰네. 가서 저절로 범인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대로 채우는 거죠. 야, 뭐 화난 줄보다 그냥 쓰네. 네, 그냥 이 채울 때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도둑놈도 아무래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보호해갖고 얼굴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에 이 참 절도범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네. 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너무 생각해주는 것 같아. 네. 근데 이런 원시적인 거 말고 네. 그거 좀 과학적인 거 개발된 거 이걸 우리가 의뢰한 거 아니야? 도난 경보기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 아마 보시면 전 세계 인류의 아주 획기적인 말이야. 놀라실 겁니다. 놀라셨죠? 아니, 이거, 야, 이거. 놀랬죠? 아니, 이거 뭐야? 어? 가방 이게 국장님 거군요. 아, 이 국장. 네, 가방이 바뀌었습니다. 제 겁니다. 바뀌었어. 보시죠. 그래. 그거 진짜 뭐 007 같네. 어? 도난 경보기입니다. 그래.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 사장님 이거 자 만들려고 때 사무실을 다 부시고 오라. 응?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도난 경보기입니다. 코드를 연결하게 돼 있구만. 그래. 네, 일단 전기를 여기다 끼고 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적외선 나가는 거? 이 적외선이 낚싯줄 아니야? 적외선은 인정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기 가상의 선이 흐르고 있다. 네, 한국 실적입니다. 이게 적외선입니다. 이거 손을 딱 대면 대봅니다. 이놈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널 낚이는 너 영등포 살지. 어젠 왜 집에 안 들어갔냐? 벌써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은 식구다, 도둑이다 판단을 했습니까? 그 사람의 자. 과거하고 내력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인공 디지털 기능장치가 네. 있는 거 아니야? 국장님 한번 손 대보시죠. 그래. 국장님 도둑놈이다. 아니, 도둑놈이다. 과거가 다 나옵니다. 무더위에 저희 집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적은 평장은 1층 서랍에, 도장은 아니. 경대 서랍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현찰은 장롱 두 번째 구석에 있고. 매주 일요일은 10시부터 집을 비우니 이 시간은 코드 아니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아니 잘 나가다 이렇게 몇 개 못 만드나? 어? 그것도 이 예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좀 결과 보고하고 이거 봐 징계위원회라도 열어 이거 그 자네는 왜 이렇게 국장님한테 욕을 먹어? 글쎄 국장님은 제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는 잘 봐주고 심가이버는 이렇게 사드라는 겁니다 항상 실수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자네? 뭐 그런 점도 있죠. 참 싫습니다. 근데 자네는 항상 빈손이야. 어떻게 신가이버가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것도 없나? 왜 없습니까? 저도 스위스칼이 있습니다. 스위스칼은 뭐예요? 이 사람아.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도 다 있습니다. 어. 맥가이버 멋지게 다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구만. 네. 근데 말이야. 네. 지금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자네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신가이버로 인정을 하겠다고. 뭘 만드는데요? 신종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니, 신종 수제비를 만들다니. 그 무슨 수제비 모르는데? 알죠. 아니, 근데 그런 걸 만듭니까? 신가이버가 그 정도도 못 만들어서 가이버스를 듣겠는가? 신종 수제비. 그러면 터지는 수제비. 자신 없나? 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제비 전문 아닙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신가이버, 너는 수제비의 맥을 이어라 하면서 저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했어? 네. 아니 자네 할아버지가 언제 그랬는데? 제 한 살 때요. 한 살 때? 네. 한 살 때 여태 그럼 살아 계신가? 돌아가셨죠. 그래도 떨리는 손 잡고 수제비 맥을 이어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알았어. 네. 실험도 저러지 말고 만들어놔 보게. 이 수제비는 뭐냐? 물 숫자. 제비. 제비 두 마리가 물에 빠진다. 아 이게 아니군요. 네. 농담이시군요. 자 밀가루 반죽인. 네. 이 밀가루 반죽을 이 고농도 그리세인 역할을 하면서. 이 수제비를 갖다 만들면은 이 수제비가 폭발합니다. 그리세인과 이게 곧 떡밥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언제 이렇게 또 변했나? 네, 변했습니다. 떡이 변합니다. 자, 보십시오. 뭐 그렇듯하구만. 네, 이 밀가루를 4등분 한 다음에
이걸 먹으면 그냥 주식이 될 수 있고 응. 적이 나타났다 그럼 씹어서 그리스인과 섞으면 터지는 겁니다. 아니 나 이 수제비가 이렇게 자 이걸 큰 게 좀 잘 친 다음에 여기다 온도를 재야 됩니다. 온도 100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98도에서 스톱을 하는 겁니다. 양념을 안 넣나? 넣어야죠. 그리고 여기다 소금을 좀 고운 거 소금입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맛이 확실하죠. 아이고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뜨거라 씨. 테이스트. 맛있어 이렇게? 아이 사람아 짜면 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먼저 때린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맛을 내면 매운맛. 맛이 짜서는 안 될 텐데 말이야. 요게 핵심입니다. 뭔가 이걸 떨어뜨리는 동시에 매운맛도 나면서 이게 잘하면 어마어마한 힘도 납니다. 어 그래? 자 보시죠. 이게 자 매운맛을 내니까요. 그러니까 저 박사님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의 의견대로 좀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박사님 저희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저희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아, 국장님 좋은 아침, 미스먼 좋은 아침.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뭐야? 국장님. 이것도 뭐야? 이번엔 정말 세계적인 특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는 말이죠.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에? 거짓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 했다. 그럴 때 이쪽에서 불이 들어오고 진실로 얘기할 때 이쪽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절대 거짓말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해봐.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해봐. 참. 자, 이 마이크에다 음성을 통해 해야 돼. 네. 미스는 어저께 뭐 했어? 어저께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갔죠. 아니, 뭐 없어. 거짓말이라고 불이 들어오자. 다른 데를 얘기해. 집에 안 가고 집에 갔어. 사실 뭐 했어? 아니, 사실은요. 여자친구하고 늦게까지 커피 마셨어요. 아싸! 참 반대로 얘기하라니까. 커피 안 마셨는데 그래? 그래요. 사실은 늦게까지 밤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이게 멋있죠? 진실로 얘기하니까 이쪽이 부탁드렸습니까? 미스부터 다시 봐야 되겠구만. 왜? 벌써 거짓말, 진실 딱 맞춰야 돼. 내가 이 거짓말 탐지기 만들어가고 정말 수천만 원 들었어요. 아니. 수천만 원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수백만 원 들었죠, 수백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이야. 거짓말이라는데 그래, 그치? 수십만 원 들었지, 수십만 원. 8만 원 들었지. 벌써 이제 아유, 버려요. 이 사람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 장난 놀고 그래, 그치? 이거 이봐, 그거 장난 놀지 마. 예. 한 박사님! 아, 이번에 저거 레이저 무기 개발하는 그 저 연구팀 실장이신 한 박사님이신데 인사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박사님! 신가입니다. 아, 근데 왜 내 생일 파티를 못하게 하는 거요? 저, 박사님. 그 지금 이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국가의 그 중요한 기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대 국가의 적색군자들이 박사님을 납치 또는 살해하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파티를 신대는 것 같으면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들면 그거 우리가 경호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가오자 내 진행대로 방식대로 박사님! 예. 저 할 수 없어요. 박사님이 그 저 생일 파티를 강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사전 점검, 특히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에? 그렇죠. 이 음식물에 누가 극약을 탔는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다 우리가 체크를 해서 박사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 한 얘기니까 예. 출동이나 하자고. 출동. 박사님이 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어이 골드맨. 예. 잠깐 이거 봐봐. 이게 바나나거든? 예. 한번 먹어봐. 이상 있나 없나? 많이도 씹네. 괜찮은데요? 생켜봐. 괜찮은? 괜찮지? 괜찮. 자식들, 요게 약을 탔구만. 내 머리 역시 못다. 누가 일일이 테스트 안 해볼 것 같나? 어떻게 됐어? 자, 국장님. 네. 요거 한번 드셔보죠. 아,
괜찮아요? 생겨보세요. 아, 괜찮죠? 괜찮아. 요건 안 탔나? 아, 여기. 저 나쁜 놈들. 약을 갖다 다 탔네. 요건 조금 안 탄 것 같은데. 요건 안 탄 것 같다. 테스트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박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음식은 우리가 가까스로 막았지만 그 다음에 몸수색만 철저하면 되겠군.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박사님 생일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아무도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몸수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들어오세요. 몸에 절대 쇠붙을 감추거나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미리 다 내놓으십시오. 자, 한 명씩 들어오세요. 자,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신속하게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아이, 이 사람이. 금속 다 내놓으니까. 그래, 놓으세요. 금속이요? 그거 첫째 수색하도록. 들어오세요.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야. 아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 빨리 사람을. 금속이 없는데요? 빨리 불러. 불러. 불러요? 사람이 지금 여기 어느 자리라고 말해. 자, 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협조, 협조 바랍니다, 협조. 빨리, 빨리 동작 봐. 아무리 조사지만. 거 봐, 소리 안 나지 않습니까? 뭔 이상해. 벌써 여기 통과를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신가이버. 벌써 당신이 실수한 거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자, 저, 그 바지 빨리 입으세요. 자, 저, 죄송합니다, 이거. 예. 어이, 난사스러워서만. 여보세요? 여기 이상 없는데? 가만 있어봐. 이상 없는데? 그거 빨리 저기 하라니까요. 금속을 다 빼라니까. 아, 이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예. 뭐야, 또 저건. 응?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금리를 많이 하셨나? 아유, 그러니까요. 학교장, 학교장 말씀할까요, 그거? 많이 좀 떳떳이 하죠. 아유, 아유. 그냥 뭐. 들어가세요. 네. 그 틀니를 갖다 그렇게. 잠깐. 아니 이거 여기 쇠붙이가 있는데 왜 이 금속? 소리가 잠깐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소리가 왜 안 되지? 잠깐만. 골드만 들고 있어. 저 사정상 손으로 하겠습니다. 아, 저 고장 났어? 아니 고장 났으면 내가 한번 검사를 해볼 테니까. 어디서? 아니 신가이버 제가 한번. 아, 있어. 분수라 해야지 잠깐. 잠깐 돌아보시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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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여보세요? 뭘 수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조사지만 이 사람아, 그 남의 여동생을? 무기가 아, 있나, 뭐? 아니, 저... 아! 진짜 이 사람이 무정을 하니까. 왜? 그 사람이 정말 웃긴 사람이구나.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그... 저 사람 왜 때린 거 같은데? 왜? 다른 사람 연관 있지만은?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네, 빨리. 저 들어오시는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으셨죠? 아닙니다, 이거. 아무쪼록 제 생일 파티에 오셨으니까 즐겁게 노시다 가십시오. 예, 예, 예. 근데 말이죠, 이 경호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 범인인지 알아? 누가 범인인지. 네? 자, 네, 실례 담배 쓰면 안 돼요. 담배요? 예, 예. 나 정말. 여기 있어. 네, 고맙습 내가 신발, 신가해보니까 내가. 이 경호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경호를 못 해요. 담배 제 건데요. 아, 되겠군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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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경호, 한 명 경호 하려면은 벌써 맨... 네, 잠깐만, 라이터 좀 있어요. 아, 라이터요? 네. 예, 예. 이 한 명 경호 하려면 여기 있습니다. 라이터 굉장히 좋네. 아, 선물 받은 거야. 근데 왜 수백 매주 경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이터도 제 건데요. 아, 되겠군가? 근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아니요, 내가... 저기요. 제거 이거 고급스러운 거고 이건 일용이잖아요. 이게 내 거요? 예, 제 거 주셔야죠. 아, 주면 돼. 여보세요.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성질까지 내 필요는 없다랬어. 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휴, 다 먹었네. 내가 저. 이건 내 술이고 이건 당신 술이잖아. 여보, 술이 없는데 그 당신 술 내 술 따로 있어? 아, 그 웃기는 사람 해주면 기분 나쁜데. 갑시다 우리. 나가야 합니다. 비켜! 어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왜 남의 애인 손을 잡고 어디 끌고 가는 거야, 이 사람아? 어? 대, 뭐요?
이 사람아 달걀 꺼내니 무슨 물건이야? 진심 일로 와. 그걸 왜 내 옆에 있나? 왜 사람 좀 참. 박사님, 이 술에요 누가 독약을 탔을지 모르니까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독이 없는데요? 네, 자, 갑시다. 이 빈장이잖아, 이게. 미안합니다. 바쁘면 되잖아. 잠깐. 근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보려면 음반지를 담궈보면 안 됐어요. 독이 들었으면 음반지가 색깔이 변하고 안 들었으면 괜찮고. 미안합니다. 색깔이 안 변했네. 드세요 그냥. 한 박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언제 이리 와, 언제 이리 와. 국장님, 내가 이놈이 들어올 때 날 개인이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나쁜 놈. 이 선물 준다고 박사님한테 들고 나서 이걸 여는 순간 그냥 폭발하게 만들어. 조심하세요. 이게 그리스인처럼 폭탄이다. 얼굴 사람! 사모님 속옷을!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 경험인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파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오늘 저 적색군자들이 위협해가지고 이 파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원 싱가이버가 경호를 아주 잘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 예. 별 말씀. 오늘 제가 생일인데 이 촛불을 꺼야 되지만 이 영광은 우리 저 싱가이버. 아! 저는 박사님 이 건강만 제가 책임지면 입문 다 한 겁니다. 그걸 뭐 자 그럼 저 여러분까지 우리 이거 크기 위해서 저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외쳐줍시다. 자 하나 둘 셋. 아 또 터졌네. 굿모닝, 굿모닝.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능지수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 대낮에 굿모닝 좋은 아침을 찾아? 아니, 국장님, 12시밖에 안 됐는데 이때 일어난 사람들은 이때가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람은 우리 아시아 문화권을 통틀어서 딱 두 사람 있어요. 우리 저 자네고. 아니, 오늘 무슨 국장님 열받는 일 있습니까? 아, 사모님께서 이혼하자고 했군요. 좋은 일일 텐데. 아, 일찍 따져요. 아, 제가 가지 말고. 아니, 뭐 저 혼자 됐습니까? 미스문도 안 왔지 않습니까? 아, 참. 어? 이 미스문은 말이야 지금 예. 제가 건 게 아니고 예. 실종이 됐어요. 예? 그 시한부 종말론인가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10월 28일 날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뭐 믿음 있는 사람만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공증 올림을 해가지고 저 하늘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10월 28일 날 이 휴거 때문에 큰일 났어요. 뭐라고요? 10월 28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요? 아니, 그 말이나 되나 그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아니, 말도 잘... 아니, 어떻게 10월 28일 종말이 옵니까? 그래 말이야. 10월 27일 날 와요. 무슨 소리야? 아이 국장님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 빨리 가서 지금 예. 미스문을 찾아오는 게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그 예. 아, 우리 그 미스터 골드 있지? 예. 예? 금병매. 얘 예? 예? 어디 갔어? 같이 아니, 가야 되는데. 어? 아,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 삐삐 쳐왔습니까? 아까 수없이 쳤지.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삐삐 쳤는데도? 농담이 없어요 이거. 아, 자. 아니 이 사람 무슨 암마 실소 같다 오네. 어? 자네 연락 못 받았어? 못 받았습니다. 삐삐 이렇게 쳤는데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어. 자네 지하 사우나 있었지? 그래. 아니요. 아니긴. 그럼 지하 이발소에서 푹 잤지? 그렇지. 아니요. 그럼 어디 있었어? 우리 집이요. 집에 있었는데 삐삐를 왜 못 받아? 지하실이에요. 괜찮네? 예. 삐삐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건 참 이 사람.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 복장하고 그 삐삐 갖고 와. 그리고 지금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복장이 이게 뭔가 무슨 소풍가나 지금 난방 색깔하고 그 의상은 뭐 이건 뭐 이거 봐 저 의상 얘기할 때가 아니라 빨리 저 미스문이 어디가 이제 갈 만한 데를 다 이 조회를 해봐라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넥타이 색깔 좀 다음에 좀 좋은 걸로. 자 출동하자. 알았어. 밤밤바밤바밤바밤 밤밤바밤바밤바밤 너 이거 뭐냐?
이거는 비밀 병기입니다. 소풍 가냐 지금 막 풍선 들고? 소녀가 있습니다. 비밀 병기야? 예. 가만 있어봐. 분명히 이곳에 말이야 신도들이 집단을 거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말이야. 이 돌물이 어떻게 들어가지? 한번 불러볼까? 이리 와놔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유, 신가이버 안 열리잖아요. 노크를 해보세요. 노크? 아니, 노크보다 무슨 기계야? 번호가 있고 마이크폰이 있으니까 이거 음성으로 열리는 거 아니야? 가만있어, 내가 불러볼게. 어? 저 문 열어주세요. 신가이버 어? 이거는 음성 감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 본인 목소리 안 되고 목소리 변형시켜야 돼? 예. 어떻게? 이걸 하나 잡으십시오. 뭔데? 이게 비밀 병기입니다. 일단 이걸 부르세요. 이걸 불고 목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불어야 돼? 마셔야 돼? 마셔야 합니다. 근데 뭐 부르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이상하네. 문이 안 열리네. 그래도 안 열리는데요. 자네가 한번 해봐. 예.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건 뭐라. 얘네 왜 불러? 그건 무슨 속이 거북한가?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동시에 한번 해보자. 예. 좀 만지 마셔. 예. 입구가 어딘지 하나 잘 찾아가지고.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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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스코텍 꾸띠 멤버십 카드. 이것만 가지고 가면 부킹 하나는 확실하지. 난 집에 이런 거 20장 더 있어. 응? 그리고 요 카드는 크레딧 카드야. 거 볼까? 집을, 어떻게 됐어요? 지불 정지가 나오는데? 에이씨! 왜 안 나오지? 어? 어? 에이씨? 맞아. 이 문은 암호가 A씨였어. 신가이버 조심히 들어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틈 열렸으면 가자. 짠짠짜단짜단짜단짜. 종말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요. 일찍 늙었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알아. 알아.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가정을 버리고 여기 죽이시면 어떠신 걸까? 종말이 오는데 가정이 뭐가 필요해요? 애가 기다려. 애가. 왜 그래요? 나 노처녀예요.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래? 네. 자, 전화번호 있으세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믿으세요. 아니, 뭘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뭘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요? 저랑 같이 결혼해요. 결혼해.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해? 내가 전화번호 듣는 사람이. 아, 미스터블루. 어, 신가이버 일로 오세요. 뭘 일로 와 일로. 아니야, 종말이가요. 종말이. 종말이 무슨 종말이야. 빨리 가. 안 돼요, 난 신결혼 안 돼요. 기다려, 빨리 가. 내게.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정신 차려. 난 신결혼 해야 돼요. 뭘 신결혼 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유, 신발 이거 때리지 마세요. 내가 안 때리려는데 이런 거 한 대 맞아야 돼. 신발 이거 때리지 마세요. 아, 나 갈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진짜 해도 딱 때릴 거야. 안 때리지 마세요. 가만 있어봐. 좀 조용히 좀 해, 좀. 문을 열어야 될 텐데. A씨! A씨!
어? 나갈 때는 암호가 틀리나 봐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암호! 아싸가오리! 방송에 가오리라는 게 돼? 아니신가 해도 제가 비상벨을 울린 것처럼 사이렌 소리를 부를게요. 그렇지. 사이렌 소리가 나면 안에서도 무슨 사건이 나는 줄 알고 문을 열을 거야. 예. 그때 도망가자고. 예. 좋았어. 누구냐? 신기자! 신기자! 들켰다! 들켰다! 신가이버! 누구야? 나? 신가이버. 나 심재일입니다. 재일이? 재일병 강사다. 아, 뭐라고? 그 나쁜 놈들. 선량한 시민들을 갖다 세상 종말론으로 꼬셔가지고 재산을 반납하게 하고 집단을 거주하게 하는 나쁜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새로운 놈들. 너 뭐 어떻게 하냐? 아, 골드맨. 하지 말자. 기다리십시오. 해요. 신가이버. 아, 잤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신가이버. 하! 하! 야! 하! 하! 괜찮아요? 괜찮지? 참을 수 없다. 엠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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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가해버리는 거 얘기할 줄 알았냐?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신들을 구하러 왔다는 걸 얘기할 줄 알았냐? 그 대기놈들이구만. 독한 놈들. 에이, 잠깐! 우리가 맞기 전에 한 가지 소원 있다. 소원? 뭐냐? 담배 한 대만 피자. 안 된다! 무서운 곳에 담배는 안 돼. 그렇지. 그러면 담배 말고 껌이라도 하나 피자. 껌은 제게 있어요. 잠깐! 조금만 평범한 꿈인데? 그래? 제가 수발해. 꿈 폭탄인지 모를 거다. 빨리 씹으세요, 신가이버. 씹잖아, 지금. 아, 더 빨리요. 다시. 어? 나 삼켰는데? 삼켰다고요? 장님도 안 계신데 빨리 와갖고 청소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신경질 나 죽겠네 정말. 아, 신경질 나다니. 아, 빨리 와갖고 청소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와갖고 뭐 신경질이야. 아이, 그게 아니고. 어머, 이게 뭐야? 단추까지 떨어졌잖아. 옷도 다 옮겨지고. 아니, 옷이 왜 이래? 어? 아, 미스는 참 지하철 타고 다니지? 네. 어, 거기 사람들한테 막 밀렸구나. 그거는 누구나 다 겪으니까 참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근데 요즘에 또 못된 치안까지 설치된다니까요. 치안까지? 네. 아니, 그럼 미스는 당했단 말이야? 그래요. 세상에 사람들은 많죠. 이리저리 막 부딪히는데 누가 막 손으로 툭툭 치는데 누군지 알아야죠. 손 툭툭 치고 막 이게 만지고. 네. 미스는 내가 범인을 잡아줄게. 범인을 잡아요? 그럼. 움직이지 마. 아, 정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지. 이 범인을 움직이지 마. 네. 뭐라고 그래요? 네? 지금. 범인이 지문을 채취해야 되는데. 예. 돌아봐. 지금 배가 톡 튀어나온 게. 야, 미스문 좀 많이 나왔네. 이거 봐라. 어? 이 신성해야 될 사무실에서 말이야 장난치고 노닥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저기 신가이버들고 장난이나 놀고 말이야. 간절 다 알아, 다 알아. 여기 알고도 다 알아요. 맞아, 신가이버.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말이야. 예. 지금 이 어린이 유괴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어린이를 이용한 이 범죄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아? 몰라서. 범죄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사회 저명 인사라든지 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이 유치원에 예. 지금 테러를 하겠다. 아니 그럼 이 유괴를 하겠다는 이런 건 지금 정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 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아니 구제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일일 보물로서 나가서 우리 신가이버와 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국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그 정보를 입수한 후에
제가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자자자 주먹주먹 여기 자, 모여주세요. 자 이제 다 모여주세요. 네. 오늘 아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놀아줄 신가이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애들 학부모 중에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납치해서 각종 연구 자료를 빼내려는 음모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린이 여러분. 아, 나 신가이버다. 신가이버 알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자 어떤 공부를 하면서 재밌게 놀지? 야, 하지 말고 이 신가이버 아저씨가 아주 재밌는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 얘기. 네네, 어? 좋았어요. 옛날 좋았어요. 얘기 좋아하지? 그렇지? 네. 옛날에 아주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그거 알아! 텔레비에서 봤어. 호랑이인데 알아? 네. 오, 호랑이 얘기 다 알아? 네. 그럼 더 재밌는 거. 옛날에 나무꾼과 선녀가 살았어요. 그것도 알아? 네. 너도 왔어? 알아? 네. 그러면 산신령 얘기해줄게. 산신령 얘기해. 얘기도 알아?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줘? 남자군 여자요. 남자 여자 얘기? 연웅 자식. 넌 도대체 어떤 얘기 해줘? 사랑의 체험수기요. 사랑의 체험수기? 네. 니네 뭐 안다 엄마 사랑의 체험수기 같은 걸 얘기를 하냐? 알아요. 다 알아요. 너도 알아? 네. 뭘 알아 이게? 그러지 말고. 야 너희들 이제 유괴범들이 말이야 모여봐 모여봐. 유괴 아니 너희들 가만히 있고 모일게요? 양쪽에서 모여야지. 어. 모일게요. 그래. 이 유괴범들이 말이야. 모일게요? 너희들 납치할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력을 튼튼해야 돼요. 유격을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올빼미 난발 안 줄게. 너 1번 올빼미, 2번 올빼미, 3번 올빼미, 4번 올빼미,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올빼미까지 다 있단 말이야. 자기들 난발 알지? 올빼미 난발 알지? 너 네. 몇 번 올빼미? 1번 올빼미. 너는? 너는 햄버거를 빼니 줍니까? 너는 그래 넘어가 넘어가 그래 그래 올빼미다 그래. 자 그럼 귀 잡고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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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열중 샷 차렷 귀 잡고 지금부터 쪼그뛰기 실증이다 앉아 일어서 체력을 길러야 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앞으로 추진 앞으로 추진 바로 굴러 바로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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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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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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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서 일어서 차렷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유격에 들어간다 자 물찬 제비형 준비 아유 지금부터 10회를 실시한다 그러다 시작 아유 뜨 아유 뜨 아유 뜨 안 되겠다. 아, 유경은 좀 나중에 하고 너희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유괴범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불조심. 불났을 때 너 어른이 얘기할 때 절대 선생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불에... 너 부르는 게 아니야. 왜 자꾸 불러. 지금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지금 어? 어? 왜 그래? 왜? 왜? 심하려워요. 심하려워? 그럼 아까 얘기를 해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었어? 심하려면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아까 전에 시 썼는데요. 쌌어? 네. 너 지금 어디서 시를 쌓아? 시를 써. 어? 시를. 시를 안 쌓냐? 시를. 야, 이거 보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써, 엄마 써. 울지 마, 울지 마. 아, 이거 뭐. 선생님. 예. 잠깐 저 좀 보세요. 아니. 애가 저기다 시를 쌓냐. 시를 쌓으니까 안 돼. 하면요 아주 호랑대게 구부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공부하고 와. 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절대 어린이 여러분 조심할게. 이 교통사고, 불조심,
유괴 범 얼굴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암만 유혹을 해도 얼굴 사람 안녕하세요. 강의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사탕 한다. 안 선생님 너무 미남이신 것 같은데 제가 차 사드릴게. 지금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저 지금 근무 중인데. 근무 중이면 어때요? 아니 애들 그럼 같이 한잔 먹.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신가이버 선생님. 예? 지금 애들을 납치하기 전에 선생님부터 납치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저를 납치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요. 어쩐지 화장 진하게 하고 뺀질 뺀 저 웬만해서 안 넘어가요 이런 사람한테. 선생님. 예? 왜 저한텐 전화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 다음 달에 장가 갑니다. 이제 버릴 일 없습니다. 아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너희들 분명히 봤지? 이렇게 낯선 사람이 커피 먹자 너희들 뭐 과자 사준다 이게 납치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신가이버. 왜? 어떤 남자가요 얘한테 이걸 주고 가더래요. 도대체 이게 뭐죠? 얘한테 이걸 주고 가? 왜? 꼬마 피해 있어. 아니 이거 시계 아니야? 시계 밑에 김떡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시간도 안 맞아. 이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돌려갖고 딱 맞춰야지. 이랬어.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조심하라 그랬지. 저는 술을 즐겨 먹는 남자입니다. 제가 술을 마실 때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술을 왜 먹냐고 얘기할 때 저는 술이 마누라보다 더 좋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자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왜 술을 즐겨 마시냐 또 한번 물어보죠. 심 선생님. 참. 이게 참 심가이거군요. 참 저는 이 술 마시는 남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국장님 여섯 한 번 해봤습니다. 네, 알고 저 코너 코너마다 정성을 무척 들이시는군요.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존댓말로 또 반말하세요 그냥. 잘해. 이게 편합니다. 저 우리 신 선생님과 저는 자연인데 자연인으로서 만나서. 국장님인데 반말하세요. 받아두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게 또 봉금을 또 아예 틀란도 김정 아는데 빙 터치시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네, 해직 통보서입니다. 해지 통보서. 네, 우리 재단에서는 더 이상 그 저 신 선생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 보시고 딴 데 직장 알아보시고. 아니, 국장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해지기는요, 저 처음에 스카우트할 때 언제고 지금에서 해지기는 이거 계약상 분명히 하자 있습니다. 우리 저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 생활 새 길을 찾으시고 이거 봐 팩스 보내고 그러면, 빨리 저 알아보고 계약서 지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저 다 지나간 얘기를 저 선생님. 신 선생님, 자 결정하시고, 자 저 확대 사시고, 예 물건 챙겨가지고, 아니 개인용품 가져가세요. 국장님, 자 빨리 일 보자고. 그러면 저 골드맨하고 미스문도 같이 잘리는 겁니까? 아, 저 사람들은 예, 값도 싸고 또 뜻도 맞아서 같이 잘리겠어요. 저만 잘리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됐으니까. 예. 나 몰래 국장님한테 매겼군. 자, 빨리 일들 보고 말이야. 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저 퇴직금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두면 퇴직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걸 다 취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네. 못 주겠다 이거죠? 네, 저 좋습니다. 병리하세요. 네. 사회가 날 인정 안 해주는구만. 가겠습니다. 까짓거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세요, 이거! 아니, 남의 그 사무실 용품을 왜 전부 집어넣습니까? 아, 참, 이게 제 것처럼 정이 들어가지고. 아니, 정 들었으면 그 미스민이나 금병아니도 다 들어가려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아, 귀 손에 안 씁니까, 그거? 집에 없습니다. 금색하게 사시는구만요. 여보세요? 네. 네? 제가 꼭 옵니다. 뭐라고요? 인질 납치 금을 버린다고요? 국장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네. 아, 인질범이. 예. 아,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염려하십시오. 네, 곧 출동할. 야. 아이고. 네. 야라니, 지금 자른 말을 당신이 누구 야라. 아이고, 야,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말 안 지금. 저 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죠. 출동하는 전 관둬. 인질범이 지금 저 관둬서. 아니 관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왜 거죠? 지금까지 목숨 때려서 헐뜯고만 헐뜯고 아니 사람들 안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저는 관둬했어요. 왜 이러세요? 관둬다니요. 우리가 계약하고 여기서 스카우트 할 때 평생 동지로 여기 4조 2항에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일하기로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 야 해봐. 너 왜 이러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출동한 지 20분 됐습니다. 네. 이봐 어딘 줄 알고 어딘 줄 알고 자, 같이 가는 거야? 네. 아, 국가 이제 그러니까 좀 가자. 주도. 빨리 가자.
사연장이라 안에 인질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아,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야, 나 이런 사람이. 예? 예, 잠깐만. 제1전당포 세탁기 한 대 암경 두 개 이거 뭐예요? 그거 잘 좀 주시면 뭘. 야, 이런 사람이. 아유, 구장님 아니십니까? 순서! 예. 이 사람들 야. 지금 국장이지 지금 뭔지 몰라 지금? 이거 속발이 하고 있어, 이거. 차렷! 열중샷! 차렷!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빨리 빨리 앉아! 일어서! 엎드려 벗자! 잠깐만,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뭘 질문이야? 아니, 우리하고 소속이 다른데 우리가 여기 해야 돼요? 계속? 어디 소속인데? 우리는 시경 소속이고 거긴 재단 소속이다. 근데 왜 했어? 아, 이거 봐, 이사람아. 네? 저런 사람들 붙잡고 왜 해, 이거? 아, 지금 쓸데없이 대추중이라 이거죠? 저 안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예, 지금요. 범인이 인질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질극. 몇 명이야? 인질하고 인질범하고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그래? 이거 뭐 이거 조치 없을까 이거? 어? 국장님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 인질을 유인해야 됩니다. 유인, 자, 좋지 좋지. 빨리 유인해도록 해. 자, 빨리 유인해봐. 하나 둘 셋.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아아 저 허리 고름 마이크 누구를 기다 낭만 싶었대. 뭐야 이거 신발도. 예. 아니 여기는 송혜 선생님 모셨어? 지금 뭐 전국 노래 자랑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때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좀 잘해보세요. 예. 어민들은 들어보려라. 시방 너희들은 완전히 통일해갖고 너희들이 깎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뭔 마음을 먹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네 새끼들을 생각해가지고. 아, 이 사람 무슨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봐요. 민주경찰이 너희들은 깎아갈 것이다. 뭡니까? 사람이 참... 국장님 집중 하세요. 자 이거 해봐. 진짜 어민들은 들어라. 지금 즉시 모기를 버리고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의 타격을 배불겠다. 즉시 나와라. 국장님 안 되겠습니다. 나왔지. 안 나. 이렇게 말을 해서 절대 안 나올 놈입니다. 야, 이런 놈은 직접 들어가서. 직접? 아니 여기 들어가서 범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위험하지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신간도 안 돼. 신간도 안 돼. 위험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위험해. 안 돼. 위험해. 이 소문 들으면 안 돼. 놓으세요. 침착하겠습니다. 아니 두고 봅시다. 아니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구름탱이나 뭐라고. 아니 이거 큰일 나. 사과라. 뭔 소리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밀어놓으면 어떡해. 아 이거 다 진짜 나가야 될 텐데. 왜? 이 사람아. 안 간다 그랬는데 왜 밀어. 앰뷸런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나. 국장님 안 되겠습니다. 이놈이 보통 악랄한 놈이 아닙니다. 글쎄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그냥 피해. 신경이 혼자 들어가. 범인 들어라.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빨리 나와라. 까마야 번성 나의 포위다가. 무슨 소리야. 광사이두바 이모. 광사이두바. 자 들어갔습니다. 좋다. 예이. 신경이 뭐. 신경이 뭐. 돌을 갖고 오란 말이야. 돌을. 아. 돌을 빨리 갖고 오란 말이야. 예. 나쁜 놈. 그래 해먹을 게 없어서 인질이 보면 어. 와. 어. 너 누가 어. 네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 아니 시간이 꽤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이거?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잡았습니다. 이 사람 범인 아니에요. 인질로 뭐?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 아니 시민이란 말이야? 아까 그쪽이가 범인이고 너 범인 아니야? 나 범인 아니에요. 신경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범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범인 아니냐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막 때렸잖아요. 얘기도 못하게. 너 우기는 거 맞냐? 범인이라고 이제 얘기했으면 안 돼. 범인이 아닌 무고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때리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럼 아까 저놈이 얌전하게 있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곧 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야 범인 들어라. 넌 이제 인질도 없고 너 혼자니까 빨리 나와라! 네 보세요 너! 브이라운드에 와라! 포위망을 풀지 않으면 폭탄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거! 폭탄을? 나쁜 놈! 야! 한중 국회도 수교했는데 웬만하면 나와라! 나와라! 뿌이라 따위야! 네 빨리 똥싸우야! 뿌이라 따위야? 뿌이라 따위야 나 싸우야? 좋다! 뿌이라 따위야 나 싸우야! 신가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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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나쁜 놈! 아까 나 그 놈이 유괴범인 줄 알더니 알고 보니까 네 놈이구나. 그래 해먹을 게 없어. 유괴범을 해? 이런 놈을 손 나쁜 놈 같으라고? 하고
제가 때리고 싶지만 제 성격상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우시고 하신 분, 형님 같은 분을 몇 살이세요? 18. 저는 35인데 아무튼 제 형님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원래 사실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또 다 주시고. 무사히 일이 처리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근데 아 보도기관들 조금 저 옆으로 불러주세요. 아유 큰일이네. 어 나오셨어. 나오셨어. 어떻게 해결됐어? 지금 해결됐어요? 내 얼굴이. 해결됐죠. 됐어? 어 어떻게 됐어? 사실 인간 좀 좋은 놈인데. 근데 나보는 이제 그 나가라고. 어. 나가라 그러면서. 범인이 많이 다쳤나? 안 다쳤죠. 뭐 그래.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저한테 준 거고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인데 3초 남았어. 하루라도 안 터지는 날이 없네.